네, 여기가 바로 죽화경입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많이 예뻐졌네요. 이제 동원 정원답습니다.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전람로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어두운 곳에서도, 그늘진 곳에서도 장미가 피어요. 아, 이 장미들이 이제 많이 자리 잡고 있네요. 나와 있으니까는 자연스럽게 크니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장미가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많이 크고 그냥 이렇게 키우는데 괜찮아요. 이거 특이하네요. 잡초인지 잔디인지 모르겠어요. 장미인지 아무튼 그래도 예쁘네요. 나름 불두화도 수구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잘 피고 있네요. 옥자마도 길이 예쁘네요. 뭐라 뭐라 해도 길이 예뻐요. 보통 길이 아닙니다. 벌기미치, 창포죠. 오, 디지털리스까지, 거기에 백합까지. 디지털리스네요. 독성 있다죠? 예, 안젤라. 무슨 산장 같은 느낌입니다. 한 폭의 그림이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민간정원 2호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고요. 어떻게 보면 작년 이맘때 저희들이 와보고 분명한데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작년에 왔을 때는 많은 꽃을 볼 수가 없었는데 분명 장미 데이지 축제에 대해서는 꽃도 풍성하게 있어가지고 축제가 한층 더 성숙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죽학연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 전남에서는 저 민간정원을 어떻게 육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 도에서는 민간정원을 각 시군에 하나 정도는 있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럼 어떤 지원이 혹시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청에 그 법 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축하경. 이 뒤쪽으로 이렇게 길이 더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미를 군데군데 심으셔가지고 장미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재밌네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물이 내려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네요. 저 아래가 고무 다라이가 아니고 다른 거 있으면 자연적인 거 있으면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향기천장. 여기 저 주카경 대표님이십니다. 여기 저 간단한 설명 소개. 아 예, 안녕하세요. 주카경입니다. 지금 주카경 장미축제를 오늘 시작했는데요. 주카경은 장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야생화 등등이 같이 어우러져 정말 보기 좋은 광경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힐링하는 차원에서 구경 한번 오십시오. 위치가 어디죠? 아, 위치는 봉산면 유산리 474번지입니다. 예. 예. 언제 여시나요? 오전 10시부터 해가지고, 연중 무휴로 해가지고, 아, 축제기간만 무휴입니다. 한 달 동안. 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